살고 싶은 집, 아름다운 집을 찾아가는 마이맨션 패시브하우스 2탄 개념 정리편을 소개합니다. 건강한 뷰티뷰티에서는 당신의 신장이 망가지는 이유에 대해 알아봅니다. 매화가 피었나 봄, 14만 평 규모의 매화 농원으로 꽃캉스 떠나보실까요?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자, 요즘 같은 학기 초에 가장 많이 하는 질문, 또 학창시절에 많이 들었던 질문은 네 꿈은 뭐니? 나중에 커서 뭐 되고 싶니? 이런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혜선 씨는 혹시 어릴 때 꿈이 뭐였어요? 저는 굉장히 조금 특이한데 네네. 세계 여행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그런 화가가 되고 싶었어요. 오늘 되게 화가 같으세요. 정말요? 네, 그 꿈을 이루신 분 같으세요. 의상이. 의상만. 네. 지금 아래쪽에도 안 나오는 게 좀 안타까울 뿐인데 네. 굉장히 오늘 샤방샤방하십니다. 근데 보통 네. 이제 꿈을 크게 가져라라고 해서 약간 그렇죠? 어릴 때는 좀 네. 허황된 꿈 내지는 보통, 뭐 이룰 수 없는 꿈 이런 것들을 꾸잖아요. 대통령이나. 대통령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다들 대통령, 과학자 뭐 이런 거 꼭 썼던 맞아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요즘 초등학생들 희망 직업 1위 바로 운동선수라고 하고요. 오. 중고생의 경우는 교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기 희망 직업 순위 10위 안에 새롭게 네. 들어와 있는 직업을 살펴보니까 초등학생은 유튜버. 이건 좀 요즘 또 핫하니까 이해가 좀 되고요. 중고생의 경우에는 뷰티 디자이너라고 하네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꿈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보니까 뭔가 새로운 직업들도 있고 굉장히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직업들도 있는데 네네. 아까 구본상 아나운서가 말씀하신 그 과학자. 이게 빠졌어요. 아, 그러네. 미래의 그런 과학 강국을 생각하면 좀 아쉬운 결과기는 해요. 하지만 그래도 또 아이들 꿈은 수시로 바뀌는 거니까 어쨌든 아이들이 어떤 꿈을 꾸든지 간에 좀 옆에서 응원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날씨 살펴보면서 가겠습니다.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진 씨는 혹시 어릴 때 꿈이 뭐예요? 네, 제 꿈은 TV에 나와서 날씨를 이렇게 짚는 기상 캐스터가 꿈이었는데요. 와, 대단. 네. 꿈을 이루셨네요. 드림스 컴 트루가 됐네요. 그러네요. 예. 네, 올해 제 꿈은 시청자 여러분께 많은 사랑을 받는 겁니다. 지금 이미 많은 사랑을 주고 계실 것 같고요. 이미 받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럼 열심히 또 오늘도 날씨를 전해주시죠. 네. 예. 네, 흐린 하늘로 출발합니다. 예상보다 비구름이 발달하지 못해서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만 떨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는 5mm로 양이 적기 때문에 건조함을 달래주진 못하니까요. 화재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아침 기온 보시면 다시 영상권으로 올라왔습니다. 음성이 1도, 진천이 2도, 증평 3도, 청주는 6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낮 최고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날은 어제보다 더 따스해지겠는데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추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대부분 지역 15도에서 18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겠습니다. 충북은 구름 많다가 낮부터 맑아지겠고요. 오늘은 대기 정체로 공기질은 좋지 못하겠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더 올라서 4월 중순에 해당하는 날씨를 누리실 수 있겠고요. 대체로 따스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주 후반에는 기온이 살짝 떨어지겠습니다. 이번 주는 기온이 대체로 높은 편이라서 꽃샘 추위 걱정은 없겠는데요. 단 큰 일교차에 미세먼지까지 겹치면서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쉽습니다. 기관지가 건조하면 더욱 심해지니까요. 따뜻한 물을 수시로 마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네, 충북의 아름다운 집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마이맨션 시간 돌아왔어요. 네, 오늘도 집을 사랑하는 여자 유혜정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여자 집사녀 유혜정입니다. 네,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동화 속의 빨강머리엔에 나올 법한 그런 집을 저희가 구경했던 게 기억이 지금도 나는데 오늘은 어떤 집으로 구경을 가볼까요? 네,
오늘은요 일단 이 봄이 오면 또 알록달록 꽃들 구경에 정말 마음이 설레시잖아요. 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알레르기나 뭐 비염 혹은 아토피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실 텐데요. 그렇죠. 오늘은요 이 내 몸에 찾아온 불청객을 물리치기 위해서 집을 지은 분을 저희가 찾아가 봤습니다. 네. 사실 아토피나 비염 같은 경우는 좀 어쩔 수 없다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시잖아요. 병원 네. 다니면서 치료받는 게 전부일 텐데 그것 때문에 집을 지었다는 게 좀 대단한데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맨 처음에는요 나의 건강을 위해서 공부를 하다가 집을 지어보자. 그렇다면 건강한 집을 지어보자라고 공부를 계속 하셨대요. 그러다가 나만의 해답을 찾으신 분인데요. 과연 어떤 해답으로 이 집을 지었는지 함께 구경 가보시죠. 마이 펜션. 청주 가온누리 패시브 하우스에 이은 패시브 하우스 2탄. 어려운 개념을 하나둘 정리해야 패시브 하우스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데 청주 오창에 있는 한 패시브 하우스를 통해 배워볼까요? 저 멀리 오창 저수지와 산을 바라보는 이곳 가슴이 탁 트이는 경치를 가졌는데요. 봄이 벌써 이만큼 다가와 있나 봅니다. 봄볕이 가득가득 들어오는 곳에 자리한 오늘의 마이 맨션. 오늘은 이 미세먼지 걱정 없는 패시브하우스 2탄. 자, 빨리 구경 가볼게요. 단지 내에 단정하게 지어진 오늘의 마이 맨션. 과연 주인공은 어떤 분들일까요? 안녕하세요. 마이 맨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경우, 노미정 씨 부부입니다. 아파트나 상가주택에서도 살아봤다는 주인공 부부. 그런 그들이 건강한 주택을 짓겠다는 일념으로 지은 집입니다. 대지 면적 816제곱미터, 연면적 222제곱미터의 2층 집인데요. 중목 구조로 짓고 난방 에너지 요구량 3.1리터, 거실, 방 3개, 주방, 욕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집안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기대되시죠? 패시브 하우스지만 창을 크게 낸 거실. 아기자기한 조명과 빛이 들어오게 낸 세 개의 창문. 그리고 그레이 빛의 깔끔한 부엌까지 군더더기 없이 딱 떨어지는 모습인데요. 이제 입주 1년을 보낸 부부의 집 이야기 들어볼까요? 마을이 전망이 멋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원래 이곳에 사셨던 거예요? 남편이 이제 전원생활을 하기 위해서 많이 알아보고 하다가 들어가자고 해서 왔어요. 아토피나 알러지가 또 있다 보니까 일찍 머리도 식힐 겸 이렇게 생활을 하고 싶다고 해서. 아토피 이렇게 알러지라고 하면 친환경 소재로 만든 그냥 집, 황토집 이런 거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패시브하우스를 선택을 하셨네요. 일반 주택보다는 패시브하우스가 건강적으로나 이렇게 많이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요. 저는 이거를 공부를 좀 많이 했죠. 제가 네, 한 1년 넘게 이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 패시브하우스 주택을 독학하셔서 관심을 갖게 되시고 네. 이렇게 또 만드신 거네요. 이 집을. 네, 그러니까 저희가 마이맨션이 오늘 패시브하우스 주택 2탄이거든요. 네. 과연 이 집엔 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집 구경 좀 시켜주세요. 그동안 아내는 알러지로 남편은 아토피로 정말 애를 먹었답니다. 별별 방법을 다 써보다 환경을 바꿔보기로 했는데요. 열심히 알아보고 공부해서 만든 집이니 얼마나 공들였을지 짐작이 가시죠? 남편이 선택한 건 패시브 하우스인데요. 보일러실에 마련된 패시브 하우스의 핵심, 열 회수 환기 장치.
단순한 공기정화 장치가 아닌 이것을 좀 더 배워볼까요? 선생님, 이게 그 패시브하우스의 핵심인 열, 회수, 환기 장치 네, 맞죠? 네, 맞습니다. 이 집의 핵심적인 허파라고도 볼 수 있죠. 이게 네. 이게 집 안에 있는 뭐 안 좋은 공기는 다 밖으로 걸러주고 네. 좋은 공기는 또 넣어주고 네. 제가 이게 네. 한번 들었을 때도 네. 아 이거 너무 좋은 거진 알고 있는데 네. 이 열 회수 환기 장치가요 여러 개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고른 기준이나 뭐 이런 게 있나요? 아 우리 제가 이걸 선택한 거는요 국내에서는 인증마크인 제품 등이 두 가지라고 그러는데 이 제품을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이게 시공비 빼고 약 350 정도 하는데 예, 이걸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예. 관리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아, 관리도 이게 어렵지가 않아요. 이게 1년에 한 두 번 정도 안에 있는 필터 이거를 샴푸 같은 걸로 이게 하루 정도 식혀주면 되는 거고요. 이거 그리고 또 이 위에 있는 이게 필터링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정도만 교환해주면 되는 거니까 처음 관리해 보신 분들도 어렵지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패시브 주택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도 네. 이 열 회수 환기 장치가 생각보다 관리가 쉬우니까 네. 또 팁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런 게.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열 회수 환기 장치의 기본 원리를 살펴볼까요? 열 회수 환기 장치는 환기 시 버려지는 폐열을 기계로 회수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강제 환기 시스템인데요. 열 회수 환기 장치와 이렇게 집 곳곳에 연결된 파이프를 통해 냉기는 내보내고 열기는 보존해서 집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죠. 놀라운 건 열뿐만 아니라 습기를 교환하는 기능이 있어 별로 걱정이 없고 습도 조절도 돼 실내가 늘 쾌적하답니다. 아직도 궁금한 점이 많으시다고요? 그렇다면 라이브 방송으로 더 알아볼까요? 네, 오늘 마이베이션의 주인공 분이신데요. 패시브 하우스 주택 2탄을 마이베이션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시브 하우스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이 라방을 보시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우리 두 부부께서 친절하게 답변해 드릴 테니까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일단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좀 끄적여 와봤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계절을 다 놔보신 거죠. 그렇죠. 난방비도 그렇고 이제 곧 다가올 여름이면 또 에어컨비 이런 것도 실제로 정말로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럼요. 제가 태양광 3켜짜리 달았는데요. 기본 말 그대로 여름철에만 한 8-9천 나오고 에어컨을 트니까 한 평균 한 6천원, 7천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아파트에서는 한참 더울 때 잠깐 남편이 틀어도 누진세를 먹었거든요. 누진세는 여름만 누진세를 많이 먹었거든요. 이 패시브하우스를 보면 앞에 인증을 받으면 그 리터가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평수에 따라 리터가 달라지나요? 아 리터는 자기가 지을 때 시공하는 분하고 이야기해가지고 그 리터를 이야기해주는 거고요. 3리터에서 4리터 정도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하고 가장 많은 패시브 주택이 리터가 1리터, 2리터로 내려가면 너무 바닥이 차가우니까 생활하기가 한국 사람들은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저는 4리터도 너무 4리터는 너무 좀 많이 갖고 중간 3리터를 선택을 했습니다. 가장 한국 그 기후의 기준은 3리터가 네, 적당하다라고 네. 보시는 거죠. 네. 리터, 에너지 등급. 아, 복잡해. 패시브하우스의 첫 관문, 리터의 개념 이해하기 어려우시죠?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건물 전체 면적을 100제곱미터라고 가정해보면 에너지 등급은 1제곱미터당 1년 동안 사용되는 난방 등유량으로 결정하는데요. 패시브하우스가 연간 1.5리터, 일반 주택이 17리터로 무려 11배가 넘게 더 쓴다니 굉장히 놀랍죠?
짓기도 까다롭다는 패시브 하우스. 이 집을 시공한 분들을 만나볼까요? 와, 이 마이민션 최초로 이렇게 많은 분들을 모시고 인터뷰를 처음 해보는데요. 일단 우리 이사님께 네. 궁금한 게 제가 듣기로는 선생님이 그냥 둘이 모르시는 무작정 패시브하우스에 관심이 있어서 찾아갔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함양에서 패시브하우스를 짓고 있었는데요. 그 시공 현장에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되게 깜짝 놀랐고 그때 때마침 저희가 중목구조로 시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걸 보여드릴 수 있었고 또 건축주분도 그쪽 건축주분도 계셨기 때문에 많은 얘기도 할 수 있었습니다. 무작정 찾아가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아는 분이 제가 짓고자 하는 집을 짓고 있다 해서요. 한번 그분한테 주소를 일러달라 해가지고 함양까지 직접 집사람하고 같이 내려갔죠. 그냥 패시브하우스 주택에 좀 관심이 있으면 이렇게 찾아가면 좀 쉽게 알 수 있나요? 제가 패시브하우스를 전문가로서 건축주분들한테 설명은 자주 하긴 하는데요. 가만히 그 얘기가 끝나고 보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직접 그 패시브하우스의 건축주분들이랑 얘기를 하시면 훨씬 이해도 잘하시고 훨씬 좋아하세요. 굉장히 많이 좋아하세요. 시공을 해주신 현장 소장님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시공을 하시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뭐 즐거웠던 거, 뭐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그러면 이 집은 전체가 하나의 막으로 완전히 둘러싸여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보온병처럼 공기가 새지 않고 또 보온도 잡히고 그런 방법으로 시공이 됐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구석구석 다 테이프도 하고 또 기미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진안하게 진행된 집이기도 해요. 점점 저도 이 패시브 하우스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막 매력에 빠지게 되는데 저 다음에 두 분에게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아직 2층을 안 보여드렸죠? 원목 침대가 있는 침실, 재택 근무도 가능할 것 같은 서재, 그리고 주인공이 좋아하는 한옥희탕까지 꿈꾸는 걸 모두 만들었습니다. 주인공 부부가 욕심을 낸 공간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주방 앞 데크입니다. 주방에서 쉽게 드나들 수 있는 자리에 배치하고 선룸처럼 지붕을 씌우고 테이블도 놓았습니다. 다가올 봄엔 이곳에서 손님들과 즐거운 대화도 나누고 만난 것을 함께 먹을 생각에 벌써부터 즐거워진다는 부부. 건강으로 채운 패시브 하우스에서 부부는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을까요?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집 구경하면서 이 패시브 하우스에 대해서 더 알게 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두 분에게 집의 의미는 어떤 게 있을까요? 건강 때문에 제가 저는 생활을 시작했고요. 또 너무 1년 됐는데 너무 만족하고 있고 저는 제 건강을 지켜주는 제 보금자리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두 분이 이 패시브 하우스에서 더욱더 건강해지시면서 네.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려운 개념이 가득? 그러나 장점이 더 가득한 패시브 하우스. 미세먼지, 곰팡이, 결론은 사라지고 사람이 살기 편안한 환경이 되었습니다. 오창 패시브 하우스를 통해 쉽게 풀어본 패시브 하우스 2탄. 이제 집 짓다 10년 늙지 말자. 집 짓기의 시작은 마이맨션이 돕겠습니다. 미세먼지 정말 걱정 없는 집. 마이맨션.
네. 자, 오늘은 패시브하우스 2탄으로 만나봤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요, 본 집이 워낙 깔끔하고 예뻐서 그런지, 아, 나도 집을 짓고, 특히 패시브하우스를 짓고 살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되는데, 사실 패시브하우스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오늘 좀 일목요연하게 여러 가지 그래프 함께 좀 봐서 조금 좋았던 것 같고, 특히 에너지 그 요구량을 건축주가 직접 결정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됐네요. 예. 네, 맞습니다. 이 에너지 요구량은요, 보시는 것처럼요, 1년 동안 이 난방 등유를 얼마나 쓸 건지를 정하는 건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좌식 생활이 많고 또 바닥 찬 걸 싫어해서 한 3m 정도를 사용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이 열 에너지 요구량을 정할 때는요, 건축비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요, 네네. 건축가와 상의하셔서 정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네, 패시브하우스의 핵심이라고 하는 그 열회수 환기 장치는 관리 방법이 공기청정기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집 안에 딱 들어서는 순간 정말 이 신선한 공기가 쫙 느껴지는 것 같긴 했었는데요. 이 열회수 환기 장치는요, 24시간 동안 작동이 되기 때문에요, 꾸준히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필터 같은 경우는요, 자주 살펴보면서 중성 세제로 세척하고 또 말리면서 다시 사용할 수 있고요. 교체 필터는 1년 주기로 꼭 바꿔주셔야 합니다. 네네. 사실 아까 그 남편분이 건강 때문에 이렇게 패시브하우스를 지었다고 하셨는데, 이제 1년 사신 지 1년 됐다고 하셨거든요. 1년 동안 증상이 시절에 조금 나아졌는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예. 네. 뭐 사실 이 패시브하우스 주택 때문에 호전이 됐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요, 많이 건강해져 있는 상태고 또 이 남편분께서 운동을 너무 좋아하셔서 네. 이 방 한켠에 운동시설이 가득한 이런 헬스장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꾸준히 관리하면서 건강을 되찾으셨고요. 그래서인지 이 집에서 더욱더 행복하시다고 하네요. 네. 멋진 정망을 혼자 보시지 마시고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저희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네. 충북의 멋있고 예쁜 집, 나만의 이야기가 가득한 집이 있다면요, MBC 충북 생방송 아침엔 마이맨션 팀에게 연락해 주시면 되고요. 이 방송을 다시 보고 싶으신 분은요, 유튜브에 마이맨션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 패시브하우스 저희도 저기 혜정 씨 따라서 항상 집 구경 너무너무 그러니까요. 가보고 싶어요. 이 화면으로 보면 좀 아쉽고요. 네. 어쨌든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어떤 집이 소개될지 여러분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혜정 리포터하는 건강한 뷰티뷰티에서 계속해서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생방송 아침엔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네. 퀴즈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제는요, 실내 공기를 맑게 해주는 전자제품은 무엇일까요? 보기 네. 나가고 있습니다. 1번 난로, 2번 세탁기, 3번 냉장고, 4번 공기청정기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즘 우리나라 미세먼지 때문에 정말 다들 이거 안 쓰시는 분들 요즘 맞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버티다 얼마 전에 구입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네네. 자, 문자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오늘도 주제 문자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문자는요. 아까 네. 오프닝에서 잠깐 저희가 얘기를 했었죠. 나의 어릴 적 꿈입니다. 네. 구본상 아나운서가 그러고 보니까 얘기를 안 했어요. 저요. 저도 뭐 허황된 꿈 많이 적었던 것 같아요. 뭐 과학자 대통령. 근데 저도 한 중학생 때부터는 아나운서가 꿈이었어요. 그래서 네. 꿈을 이루셨군요. 나름대로 꿈이 좀 이루어진. 네. 네. 뭐 여러분만의 나만의 어릴 적에 꾸었던 꿈, 남한테 차마 얘기하기는 좀 부끄럽다 이제는 하신 것들까지도 좋습니다. 지금 다 주제 문자 저기 정답 문자 함께 주제 문자까지 함께 보내주세요. 네, 건강하게 100세까지 건강한 뷰티뷰티 시간 돌아왔습니다. 네, 우리나라 일상에서 자주 걸리는 질환들 그리고 대처법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준비 한 화면 보시고 오시죠. 건강한 뷰티뷰티 청주에 사는 60대 남성의 사연입니다. 저는 요즘 건강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은퇴하면 쉬엄쉬엄 산도 다니고 건강도 챙기면서 사는 여유 있는 삶을 꿈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만성 심부전증으로 신장투석을 하는 상황까지 왔으니 정말 울고 싶은 심정입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돌이켜보면 젊은 시절에는 온몸이 붓기는 했지만 그건 뭐 짜게 먹거나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지 신장이 나빠져서 그런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40대에 들어서면서 고혈압과 당뇨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나름 약을 열심히 먹었기에 신장이 나빠질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건강에 좀 더 신경을 쓸 걸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 저처럼 신장이 나빠질 때까지 방치하지 마시고 신장 건강 챙기는 방법 널리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하고 사연 주셨습니다. 건강한 뷰티뷰티에서는 당신의 신장이 망가지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네, 자 평소에 몸이 붓게 되면 우리가 어떤 분들이 이제 신장이 안 좋은가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아 전날 내가 라면을 너무 짜게 먹었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이와 관련해서 오늘 하여튼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신장이 안 좋아지는 망가지는 이유인데요. 신경 내과 장문 원장이 나와주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일단 오늘의 주제가 당신의 신장이 망가지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신장 콩팥 굉장히 중요할 것 같긴 하지만 생각보다 잘 챙겨서 살피는 그런 곳은 아니잖아요. 네. 일단 신장이 어떤 기능, 어떤 역할을 하나요? 그 우리 몸에서 신장은 그 필터 같은 역할을 해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피를 걸러서 소변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수분 전해질, 그 요독, 그리고 뭐 산염기 대사를 담당하게 돼서 신체를 평형을 잘 잡아주게 되는 그런 장기입니다. 네. 네. 그러면 콩팥이 망가지는 건 많이 사용을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병으로 인해서 신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건지도 궁금해요. 네, 망가진다는 표현 자체가 조금 다소 애매하기 때문에 신장에 네.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을 원인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면은 예. 우선 신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그 신장 기능 부전 상태를 얘기하는 신부전을 들 수가 있고요. 신부전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신장 기능이 나빠지는 원인이 다른 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신장 자체 병에 의해서 신장 기능이 나빠진다기보다는 다른 원인에 의해서 신장이 2차적으로 피해를 받아서 나빠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은 뭐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요. 그거 이외에도 이제 세균성 감염 등을 포함한 감염성 질환이라든가 아니면 뭐 종양, 결석 그리고 또 혈관 문제에 의한 혈관 질환, 류마티스 질환 같은 자가 면역 질환 등에 의해서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보통 이제 일반인 같은 경우는 뭐 몸이 붓거나 뭐 또 소변에 좀 피가 나오거나 네. 이러면 신장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실제로 이런 증상이 신장 상태와 관련이 있나요? 네, 관련이 뭐 충분히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그것만 네. 가지고 확인할 수 없는 게 이제 정상적인 소변에는 혈액이나 단백 물질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소변 검사를 했는데 혈뇨나 단백뇨가 나왔다 하면은 그거는 신장 이상을 의미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네. 분명히 뭔가 여과 기능에는 어디선가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될 수가 있는데 네. 이제 단백뇨가 심하게 나오는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또 몸이 충분히 부을 수도 있는 그런 원인이 중요한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 단지 내가 몸이 붓고 뭐 소변에 거품이 나오고 뭐 혈뇨가 나왔다 해서 신장이 꼭 이상하다고만은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실제로 이제 혜정 씨도 지금 뭐 증상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아 나 요즘 신장이 조금씩 조금씩 안 좋아지는 느낌이 이렇게는 얘기 안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냥 한 번에 확 많이 안 좋아진 다음에 병원을 찾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서 신장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조금 안 좋아지면 갑자기 급격하게 확 안 좋아지는 건가요? 급격하게 안 좋아진다기보다는 그 중간 과정을 본인이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소변량이 굉장히 줄고 뭐 산염기 대사가 제대로 안 되고 요독이 쌓여서 그런 증상들을 느낄 정도가 되면 거의 뭐 신부전 오기까지 가서 발견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나 건강하다고 해서 건강검진을 꾸준히 하지 않아서 뭐 혈액검사라든가 소변검사를 통하지 않아서 뭐 그런 이상 여부를 중간에 확인하지 않았다면은 네. 증상을 느꼈을 때 병원에 갔을 때 이미 뭐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그 자체만 가지고는 뭐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 역으로 이제 나빠지는 그 속도에 따라서 급성으로 나빠졌는지 만성으로 꾸준히 이제 오랫동안 나빠졌는지는 그 역으로 예. 좀 추적을 해서 진단과 치료를 해야 되겠죠. 네. 그렇군요. 사연의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고혈압 당뇨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게 네. 신장과 성인병이 좀 관련이 있나요? 네, 그 충분히 관련이 있는 게 이제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다른 원인에 의해서 신장이 망가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 그런 경우를 2차성 신부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최근에 이제 대한신장학회에서 한 최근 10년 동안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왜 2차성 신부전이 생기는지를 쭉 분석을 해봤더니 가장 흔한 원인이 이제 혈압하고 당뇨로 인해서 나빠지는 경우가 절반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혈당 관리라든가 혈압 관리를 제대로 안 한 상태로 오래 유지가 된다면은 예. 그 혈관에 만성적인 염증이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런데도 만성적으로 염증이 계속 생기면 굳은 살이 배기는 것처럼 예. 신장도 자체가 이제 섬유화가 되고 위축돼서 이제 굉장히 작게 쪼그라들어 있는 상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뭐 만성 신부전이 굉장히 많이 진행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사실 이제 신장병이 심각하다는 거 알면서도 네. 이게 뭐 다른 장기에 비해서 관심을 좀 덜 받는 것 같아요. 뭐 맞아요. 건강 검진에도 예. 그냥 소변 검사만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소변 검사만으로도 신장 상태를 체크할 수가 있는 건가요? 소변 검사만 하는 건 아니고요. 보통 대부분의 건강 검진을 하게 되면 혈액 검사에는 신장 기능을 볼 수 있는 그 신장 여과 기능을 추정할 수 있는 그런 크레아티닌 비유행 같은 그런 검사들이 포함이 돼 있는데 네. 뭐 당연히 이제 소변 검사를 하는 건 따로 하니까 이제 좀 기억이 나셨을 거고 뭐 혈뇨 단백뇨를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는 소변 검사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검사만 가지고 신장 이상 여부를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가장 비용 대비 효율이 제일 높은 검사이기 때문에 이런 검사를 스크리닝 테스트로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평소에 건강하게 지내고 지병이 없고 뭐 기저질환이 없이 지내던 분이고 증상을 못 느끼는 상태라면은 이런 검사에서 이상이 없었다 하면 예. 그걸로 충분할 수가 있는데 예. 뭐 평소에 내가 여기서 이제 이상이 생겼거나 검사상에서 문제가 확인이 됐다면은 추가적인 진단을 통해서 적절한 그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서 적절한 진단을 해주는 게 맞겠죠. 네. 그리고 이제 콩팥, 그러니까 신장이 좀 안 좋아졌을 때 치료받는 어떤 것들을 가장 많이 듣는 게 신장하면 신장 투석, 맞아요. 뭐 신장 이식 뭐 이런 거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아 이렇게 꼭 그런 식으로만 치료가 가능한 것인지 약물로도 혹시 회복이 가능한지 궁금한데요. 그 만성 신부전이 이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신장 기능이 서서히 저하된 것을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구조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기능이 이차적으로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이제 기능 자체가 떨어진 게 아니고 모양 자체가 변해서 신장 모양이 형태를 유지를 못하기 때문에 네네. 기능이 떨어진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뭐 신장 저 나빠졌으니까 신장 좋아지는 약을 주세요 한다고 그런 약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남아있는 신장 기능이라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보호적인 치료를 해주는 거죠. 소극적인 네. 방어적인 치료를 해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좀 노력을 잘 계속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장 기능이 이렇게 나빠지면 결국에는 뭐 투석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 일정 그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단계를 넘어가게 되면은 네. 그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에는 신장은 점점 나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구조가 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게 끝 단계까지 가게 되면 만성 신부전 5기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거의 내가 정상적인 신장 기능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 이제 내 신장을 대신해서 무언가가 개입을 해 줘야 되고 그런 경우 가장 궁극적으로 좋은 방법은 그 이식 수술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뭐 어떤 원인들에 의해서 이식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면은 혈액 투석이라든가 복막 투석과 같은 투석을 해야 되고 이런 경우들을 총 합쳐가지고 신대체요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게 신장이 나빠지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나빠지기 전에 뭐 예방한다, 뭘 하면 좋아지냐 이런 걸 이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네네네. 결국에는 신장이라는 건 특별한 병에 걸리지 않은 상태라면 가장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뭘 더 좋아지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대신에 왜 나빠지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신장 자체 아까 얘기한 것처럼 1차성 신부전이 생겨서 신장에 병이 생겨서 나빠지는 거는 그거 자체대로 이제 진단을 해서 치료를 하면 되는 건데 다른 원인에 의해서 이제 신장이 망가진다면은 네. 그거 자체는 막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왜 나빠지는지를 알고 그걸 역으로 그걸 이제 피할 수 있으면 피하면은 신장을 덜 나빠지게 유지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제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고혈압 당뇨로 인해서 망가지는 2차성 그 신부전이 절반 이상이 되기 때문에 네. 철저하게 혈당과 혈압 관리를 해준다면은 굉장히 많은 수의 신부전 환자를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되면 이제 짜게 먹거나 적절하게 네. 수분을 섭취하지 않는다거나 과음을 하거나 비만인 사람들이 그 위험 인자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역으로 이제 뭐 음주를 과도하게 하지 않는다거나 예. 음식을 짜게 먹지 않고 뭐 비만하지 않도록 유지하기 위해서 뭐 식이요법을 한다던가 예. 운동을 해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게 신장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되겠죠. 네. 네. 운동 열심히 하고 술 담배 줄이고 수분 섭취 충분히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들인데 그러네요.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네.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외에 다른 것들도 있을까요? 네. 그 뭐 제일 신장을 기능을 급격하게 손상시킬 수 있는 것 중에 거의 대부분이 이제 약을 잘못 먹고 오셔가지고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약이라는 거는 자연 식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치료를 위해서 특정 성분을 과도하게 넣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몸에서 어디선가 약효가 지속될 때까지만 몸에 가지고 있어야 되고 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몸 밖으로 빠져나가야 돼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모든 약들은 간에서 대사를 해준다거나 해독작용을 예. 통해서 아니면 소변에 콩팥에서 여과를 통해서 몸 밖으로 버려준다거나 그렇게 작용되는 약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역설적으로 이제 신장을 통해서 배설되는 그런 약들은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신장이 과도하게 일을 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으로 어떤 약을 먹는다거나 건강식품을 먹는다거나 특히 한약 같은 경우를 먹는다면은 중간중간마다 이 신장 기능을 적절하게 체크를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신장은 적절한 건강 검진을 하는 게 좀 최우선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만성신부전으로 신장의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약물 복용에 꼭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신장내과 장문 원장님 그리고 유혜정 리포터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복직근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동작 시티드 니업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티드 니업은 매트뿐만 아니라 의자나 벤치를 이용해서도 동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가능한 동작입니다. 무릎을 구부려서 발바닥을 바닥에다 놓아주시고요. 양손을 뒤쪽에다가 위치해주세요. 손가락은 내 몸쪽을 향할 수 있도록 놓아주시고 몸은 30도 정도 뒤로 기울여서 놓습니다. 꼬리뼈 뒤쪽으로 체중을 실어서 중심을 잘 잡아주시고 이제 여기서 복부 긴장감 유지해서 발을 살짝 떼어내줄게요.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두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서 복부 수축. 다시 마시면서 몸을 늘렸다가 내쉬는 호흡에 다시 당겨서 복부 수축 반복해줍니다. 귀어깨는 멀어질 수 있도록 하고요. 복부 전체를 쓰면서 동작을 해주실 거예요. 단순히 무릎을 접었다 폈다가 아니라 복부의 힘으로 다리를 보내줬다 가져왔다를 반복해줍니다. 마시고 천천히 몸을 쭉 늘려줬다가 내쉬는 호흡에 복부의 힘으로 쭉 당겨오고요. 다시 마시고 내쉬고 동작을 반복하는데 단순히 무릎을 접었다 폈다가 아니라 복부의 힘으로 멀리 보내줬다 당겨줬다가를 반복합니다. 동작을 하는 동안 귀엽게 멀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10번씩 3세트 반복합니다. 그대로 발을 내려놓고 제자리로 돌아와 동작 마무리 해주실게요. 네, 표소연 선생님과 함께하는 1분 홈트 만나봤습니다. 네. 저희는 아침엔 퀴즈 한 번 더 나가겠습니다. 네, 다음 중 실내 공기를 맑게 해주는 전자제품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네. 문제입니다. 보기 나가고 있습니다. 1번 난로, 2번 세탁기, 3번 냉장고, 4번 공기청정기 중에서 네.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많이들 쓰시는 바로 그것입니다. 네. 자, 정답 문자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고요. 주제 문자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문자는요. 여러분의 어릴 적 꿈, 나의 어릴 적 꿈 무엇이었는지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그래도 다들 하나 정도씩은 있어요. 다 있을 거예요. 예. 뭐 터보의 노래 나 어릴 적 꿈이라는 노래도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아, 이 꿈과 함께 정답까지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이제 꽃나들이 다녀올 그럴 또 시즌이 됐는데 혹시 혜선 씨 꽃캉스라고 들어보셨어요? 꽃캉스? 그러니까 뭐 봄날 꽃을 찾아서 떠나는 그렇죠. 여행인가요? 뭔가 그런 느낌이 들죠. 예. 네. 바캉스 아니고 요즘 유행했던 호캉스도 아니고 꽃캉스입니다. 활짝 핀 매화밭으로 꽃마차를 타고 떠나는 꽃캉스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벚꽃보다 먼저 봄을 알린다는 매화. 지금 해남에서는 봄바람 타고 온 매화가 살포시 내려앉았다고 하는데요. 꽃이 너무 많아서 너무 좋아요. 매화꽃이 너무 많고 예쁘고 좋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해남 보혜매실농원. 무려 14만 평의 농원이 매화꽃으로 가득 물든 진풍경을 땅끝 해남에서 볼 수 있다는데요. 한 번도 그래 안 된다는 말이 없었지. 꽃송이가
봄바람을 타고 온 꽃구름이 내려앉은 해남 매실농원 위 14,000여 그루의 나무에서 가득 피어난 매화꽃들이 만들어낸 눈꽃 터널은 여기 해남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이라는데요. 해남 보혜 매실농원에서 즐기는 봄. 매화와 함께 특별한 꽃캉스 떠나봅니다. 3년 만에 열리는 해남 매화축제. 넓은 농원을 가득 채운 만발한 매화나무가 우릴 반기는데요. 해남 보혜 매실농원에 봄이 왔습니다. 매화, 저기를 둘러봐도 매화. 이 매화꽃 가득한 해남 보혜 매실 농원에서 기다리고 기다리던 매화꽃 축제가 드디어 열렸습니다. 무려 3년 만에 열린 축제라고 하는데요.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이 축제를 더욱더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현장까지 마련돼 있다고 합니다. 이 매화꽃 축제 현장 100배는 더 재밌게 즐기러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14만 평을 자랑하는 국내 최대 규모인 보혜 매실 농원. 매실농원에 봄을 알리는 매화꽃송이가 피었습니다. 하얀 눈꽃을 연상시키는 백매화부터 붉은빛 머금은 홍매화와 벚꽃처럼 분홍색을 띠는 매화까지 다양한 색깔의 매화가 가득하네요. 아니 제가 지금 이렇게 매화밭에 있으니까 왠지 모르게 저도 좀 꽃이 된 기분이에요. 네. 이 매화꽃 축제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한이면 애정리에 보혜 농원에서 14만 평 규모에 식재되어 있는 그 농원입니다. 지난 2년간 AI 때문에 축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해남군이나 우리 산이면에서 네. 적극적으로 매화축제를 하자 해서 이번에 3년 만에 개최하게 됐습니다. 3년 만에 열린 매화축제라고 하니까 좀 더 이렇게 보러 오시는 분들도 좀 감명 깊게 보고 가시지 않을까 싶은데 이 매화축제장에 매화꽃 말고도 즐길 게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어린애들 할 수 있는 체험도 많이 있고요. 네. 우리 꽃마차도 있고 또 위에 가시면 전망대 가시면 네. 14만 평을 전체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전망대 가셔서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지 거친 청명한 하늘과 흐드러지게 핀 매화꽃이 봄 기운을 가득 전하는 것 같은데요. 화사하게 꽃망울을 터트린 매화를 배경으로 인증샷은 필수 코스. 봄 기운에 이끌려 많은 사람들이 이곳 해남 땅끝 매화축제에 찾아와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있습니다. 3년 만에 이렇게 매화꽃 가득 폈잖아요. 좀 네. 보시니까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매화도 이렇게 분홍색만 있는 줄 알았는데 네. 이 붉은 매화를 보니까 더 화려하고 더 이쁜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이 매화꽃을 보고 자랐는데 한동안 못 봤는데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와서 너무 행복해요. 평탄한 지형에 열을 지어 심어진 매화나무의 모습이 마치 눈꽃 터널을 연상시킨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바로 눈꽃 터널. 매화향 가득한 눈꽃 터널을 우리 임효진 리포터 안 걸어볼 수가 없겠죠? 어머, 눈꽃 터널 안에서 피크닉까지. 저기 예쁜 도시락도 보이고 너무 맛있겠다. 지금 이렇게 도시락까지, 아 이거 보통 솜씨 아닌데요 지금. 이 도시락을 사신 주인공은 누구신가요? 아 옆에 계신, 아 옆에 계신 분. 도시락 싸는데 얼마나 걸리셨죠? 한 시간 반이요. 한 시간 반. 이렇게 같이 도시락까지 또 직접 싸서 피크닉 왔잖아요. 네. 좀 와보니까 어때요? 그냥 뭔가 오늘 쉴만하고 뭔가 그냥 기분이 몽글몽글해요. 몽글몽글한 학생들의 마음처럼 가득 핀 매화를 만지며 그 기분을 느껴보는 임유진 리포터. 매화축제를 찾아준 다른 관광객들도 매화가 주는 몽글몽글함에 취해 모두 즐겁게 사진도 찍고 추억도 쌓으며 축제를 즐기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친구 여기 오늘 와서 이렇게 좀 구경해보니까 어때요? 언니랑 같이 추억을 쌓아서 좋고 매화축제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우리 친구는 어땠어요? 방금 전에 사진 많이 찍어서 기분 좋았고 이제 그 사진 간직하면서 나중에 커서도 이제 보고 다음에 매화축제 하면은 또 친구들이랑 오고 싶어요. 매화축제에선 인증샷 남기는 건 필수죠. 하나 둘 셋 찰칵. 이 밖에도 매화축제를 즐기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전통놀이 체험부터 사진이 아닌 그림으로 추억을 담는 캐리커처까지. 금세 임효진 리포터의 귀여운 캐리커처가 완성되었네요. 내화꽃 가득한 길을 자랑하는 보혜 매실농원. 실제 영화 너는 내 운명과 연애소설 촬영지로도 유명한데요. 영화 속 주인공들처럼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그 체험. 바로 꽃마차 체험입니다. 꽃마차를 타고 꽃길을 달리는 임효진 리포터. 어때요?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지 않나요? 아름다운 명소에 꽃마차를 타고 달리는 느낌. 봄 기운마저 두 배로 느껴지게 하는데요. 특별한 꽃마차 타고 봄을 한껏 느껴보시는 거 어떠세요? 네, 이 매화축제장 곳곳에서 축제를 즐기고 계시는 분들을 보니까요.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꽃마차를 타고 제가 슝 하고 날아봤는데요. 아, 마치 제가 영화 속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이렇게 다양한 체험까지 하고 나니까 갈증이 안 날 수 없겠죠? 네, 아우 지금 드시고 계시는 거 뭐예요? 너무 시원해 보여요. 보혜 매실로 만들어서 굉장히 건강에도 좋고 소화에도 좋고 예, 저희 매실 농원의 자랑입니다. 매화가 쭉 펼쳐져 있는데 매화 밑에서 매실주를 한잔하고 매실청을 한잔하면은 그보다 좋은 게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진짜 이 기가 막힌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여기 오셔서 좀 돌아다니시고 갈증이 나실 때쯤 오셔서 시원한 매실주스도 한잔 드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축제에 오셨을 때 매화를 보면서 그리고 해남에 있는 바다를 보실 수 있고 주변에 먹거리, 볼거리 참 많은 곳입니다. 네. 예. 저희 축제에 꼭 한번 와주세요. 해남에 찾아온 싱그러운 봄. 벚꽃보다 먼저 봄을 알린다는 매화가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3월의 봄을 보여주는 매화 가득한 해남 보혜 매실농원. 어때요? 이 정도면 올만하지 않나요? 14만 평의 대지를 가득 채운 매화꽃들. 이 매화꽃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만들어진 눈꽃 터널은 봄나들이 명소라고도 하는데요. 여기 와서 다양한 체험도 즐기고 즐거운 추억까지 만들어 가시고 이번 봄나들이는 해남 땅끝 매화축제에서 꽃캉스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꽃 속에 파묻혀 있네요. 그러니까요. 그야말로 꽃구름 위를 걷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꽃향수였습니다. 네. 혜선 씨 옷에도 오늘 꽃이. 그러니까 제가 혼자... 저기 들어가야 되는데. 네, 들어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아쉽네요. 구분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네. 정말 보니까 뭐 매화, 뭐 연분홍매까지 해서 만 천여 그루의 매화 나무에서 나오는 그 꽃향기 실제로 어떨까 너무 궁금해서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아랫역에는 벚꽃도 피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해남 매화는 이번 주까지 피어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꽃캉스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저희는 내드렸던 아침의 퀴즈 이제 정답 그리고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실내 공기를 맑게 해주는 전자제품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네.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4번 공기청정기였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네 분을 뽑아봤습니다. 네, 휴대전화 뒷번호 8582님, 5362님, 0045님, 3517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8582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저의 어릴 적 꿈은 대통령이었네요. 반 친구들 대부분이 그런 꿈을 꿀 때였죠. 50년이 지난 지금 대통령은 아니지만 집안의 대통령이 되어 가정을 잘 다스리고 있네요. 아주 훌륭하십니다. 네, 멋지십니다. 네. 자, 그리고 5362님, 저는 가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이미자 씨의 노래 정말 좋아합니다. 지금 회식 때 노래방에서 실력 발휘랍니다. 네. 어떠셨어요? 뭐 동백아가 씨라도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희도 듣고 싶네요. 0045님, 어릴 적에는 선생님이 꿈이었어요. 가정형평상 고등학교 졸업으로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지금은 새 아이들과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와,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또 인증샷을 또. 보내주셨어요. 예. 자녀분들과 함께 찍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디 나들이 가시는 사진인 것 같은데요. 네. 올 한 해도 또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3517님. 어릴 적 꿈은 항상 역시나 대통령이었습니다. 네. 공부도 인물도 안 되고 해서 포기하고 지금은 네. 면사무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문자주셨어요. 네. 뭐 대통령의 인물은 뭐 굳이 상관없었던 그쵸? 것 같긴 네. 해요. 어쨌든 열심히 또 올 한 해 행복하시기 바라겠고요. 네. 생방송 아침이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가 매화
이렇게 뭐 꽃 구경도 했습니다만 꽃 구경 가도 기분이 좋아지지만 사실은 기분 좋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괜히 또 덩달아 기분 맞아요. 좋아지고 주변도 더 밝아지게 마련이죠. 예. 용기도 그렇다고 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용기는 전염된다. 용기 있는 사람이 일어나면 주변 사람들도 힘이 솟게 마련이다. 요런 네. 명언이 또 생각이 나네요. 아, 멋진 말입니다. 혹시 뭔가를 하긴 해야 하는데 하고 싶은데 네. 아, 망설여지거나 용기가 없어서 좀 주저앉게 되신 분들은 네. 올 봄에 꼭 한번 용기를 지금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꼭 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내일 이 시간에는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위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응급 처치법 배워보고요. 네. 자, 수요일엔 브런치 카페 있죠. 간단하게 만들어 먹는 건강 브런치 닭고기 치즈 샌드위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내일도 풍성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네요.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FM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친환경 도자기 젠 청주시 꼬마꼬마에서 상품을 드립니다.